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논의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 30여 명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제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들도 규제 완화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및 고용 관련 규제 개선과 더불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